됐어요, 됐어요. 아이고. 아, 아이고, 됩니다. 네. 노탈이. 노탈을 놓고. 네. 로타리만 돌아가면 안 들어오네. 잠깐만, 저 메인 스위치 꺼봐요. 네? 노란 거 눌러봐요. 아, 로타리 약간 내려, 내려, 내려. 로타리 약간 내려. 꺾이잖아. 좀 이따가 꺾였잖아. 그 풍파 스위치 누른 거야. 약간 들어요. 들어요. 땅이 안 내, 이게. 네. 스위치 눌러봐요. 아, 지금 542로 들어가 있잖아. 기아가. 542. 그 기아 변속이, 노타리 기아 변속 있죠? 그렇죠. 이게 지금 540이라 해서 1로 났잖아. 1로 났으니까 이러는 거예요. 돌려봐요, 이제. 돌려봐요. 노타리 돌려봐요. 잘 되잖아요. 이게 뭐냐면은, 그 RPM 1500 올라갔잖아요. 네. 1500 이제 그 1500 그 뭐야 작업기가 굳이 뭐고 RPM을 필요하지 않는 그런 작업기가 있어요. 1500에서도 충분히 작업해야 되는데 1500에서 540 RPM이 나오는 거예요. 이제 일로 들어가면은 얘네들이 안에 센서 같은 거 만들어 놨네. 스위치 작동하면 이제 그 1500으로 나오게. 그런 거랑 상관없어요. 네. 이거 일로 놓으면 무조건 1500이에요. 네. 왜냐면 1500으로 올라가야지 얘가 540rpm 나오는 거예요. 네. 이거 때문에 그런 거네. 나도 지금, 아, 이거 왜 그런 거야 지금까지. 이거 어제, 어저께 이거 했었는데. 왜 어제 여다다 했겠죠. 아니, 자, 이거 항상 시동을 걸면은, 네. 2, 3분을 놔뒀다가, 네. 이거를 먼저, 이거를 먼저 작동을 해거든. 그러고 나서 이제 아침에 시동을 그 사이드 당겨놓고, 네, 시동 걸려마자 네, 사이드 당기고, 네. 한 10분이고 이렇게 걸어놔요. 저거, 이거 동양 거, 내 거, 그거 저, 유압을 따로 넣어야 되는 건가, 그거?